이러면 안 되는데. 산. 산자 들어간 산도, 산본? 산본인? 산동? 그 이름이 뭐야? 산동? 산동 뭐 없는데요? 동네 이름이 산자 들어간 동네 말아요? 아니요. 몰라요? 네. 왜 그 생각이 날까? 산자 들어간.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거기에. 모르겠지. 여기는 네. 시덕도 들어오고, 친정도 들어와.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네네. 그러면 조상점 봐봤자 뭐 필요 없고. 네. 그렇지? 그냥 언니, 언니 주인은, 그냥 언니가. 네.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냥 되게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봐. 네. 될 수 있으면. 네. 내가 눈물이 나도 누구한테 네. 표시 안 나고. 네. 오늘 울 일이 있어도 절대로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아. 네. 가슴 속에서는 울어. 가슴 속에는 울고, 가슴 속에는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을 내 집에까지 끌고 가질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 참 있잖아. 냉정한 성격이다 그래야 될까? 아, 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좋은 성격이라 그래야 될까? 아니면, 애로운 성격이라 그래야 될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내 사주에 네. 언제 한번 했도, 뭐, 쨍! 해뜰 날이라 그래야지. 네. 해뜰 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한 것 같아.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아. 정말 그냥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구라 그랬지. 욕구 네. 충돌이라 그랬지. 네. 지금 그게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베개져 있는 사람인데, 언니 네. 마음에. 네. 40대부터 벌써 지쳐버렸어. 네. 내 40대부터. 근데 40대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도 즐겁지가 않아, 솔직히. 맞아요. 집 어쨌든 들어가기 싫어. 네. 정말 들어가기 싫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일을 끝나고 내가 집에를 가는데, 내가 집에 들어간 그 터가 너무나 힘들게 보여. 엄마 한 입 물어볼게. 엄마, 그 언니, 그, 단독주택이라 해야 되거나, 연립주택이라 해야 되나? 연립이요. 연립이죠. 네. 연립이란가? 빨간 백돌처럼 그 생긴 네. 이제, 그쵸? 네. 거기서 산 적 있죠. 지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네. 그 집에서부터 이렇게 울어. 도대체가 그 집 살면서. 아, 그 집 살면서 저 그래요? 더 그래, 유난히. 답답한가? 답답한 것은 늘 있었어. 네. 늘 있었어. 내가 표현을 하지를 않은 거야. 근데 언니가 참 있잖아. 언니는 모르는 게 있어요. 언니 자신이 모르는 걸 내가 오늘 가르쳐 줄게요. 네.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네. 솔직히. 네. 아까 했잖아. 집에 가기 싫단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정말 이게 시원한 맥주. 나 술을 못 마신다고. 못 마셔. 구독자들은 좀 저를 알 거야. 네. 술은 못 마시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싶다. 잠깐. 혼자 벤치에 앉아서. 네. 그것도 누가 옆에 있으면 좋으랜마. 아무도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가게 가다가 내 집 딱 지나가다가 가게가 하나 있어. 네. 그러면 벤치에 앉아서 그때 맥주 딱 하나 사가지고 딱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언니 유일한 낙인가 봐.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어디다 훼손할 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져가는 인생을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치? 그러면서 그냥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그냥 계산은 진짜 많이 해.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됐다. 그게 40대야. 네. 4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40대 후반부터 내가 너무 지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낙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낙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하루살이 인생이 돼버렸어. 그렇죠. 하루살이 인생이 뭔지 알지? 네. 오늘도 무사히. 네. 아, 미치겠다. 오늘도 맞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그래. 오늘 손이 맞구나. 뭔 말인지 알지? 네. 또 손이 맞구나. 근데 참 고마운 게 언니는 있잖아, 그 뜨내기 손님이 있는 게 아니라 단골 네. 손님 있지. 네. 말해서 네. 손님하고 입화음을 해. 그냥 뭐 나 고생했어요 그게 아니라 손님 말을 들어주면서 네. 언니 어떻게 살았어? 언니 어떻게 지냈어? 언니 뭐하고 지냈어? 그러면서 손님을 이렇게 꼬대기는 재능이 있어. 꼬대긴다 그래야 될까? 아니지. 꼬대기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죠. 꼬대기는 게 네. 아니라 꼬대기는 나쁜 의미고 네. 사람을 끌게 하는 그 재주는 있어. 그 재주는 있는데 많이 차라리 큰 데에서 많이 했으면 좋으련마. 내 마흔둘, 마흔셋,
마운데 이미 그 큰 큰 데서는 지나라야. 네. 뭔 말인지 알지? 큰 걸 했다가도 네. 내가 조금만 들어 옮겨서 가라야. 네. 직원들을 뒀으면 직원들을 다 잘라라야. 네. 힘이 들다 보니까. 네. 예, 인간들한테 언니가 인덕이 없거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주변에 있어가지고 잘해줄지 몰라. 네. 내가 100번 잘해줘야지 사람 한 사람이 나 알아줄까 말까 한다는 소리야. 아. 매일 직원 뒀으면 직원이 나 속색이지. 어느 직원이 우리 사장님 고마워서 나 우리 사장님 때문에 더 붙어 있겠다. 네. 그런 건 몰라. 아무리 언니가 해준다 치더라도 뒤에서 우리 사장님은 냉정한 사람이야. 우리 잘해줘도 우리 사장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고솔씨가 항상 따라라야. 나는 너무 잘해줘도. 그러니 아까 말했듯이 내 집에서도 지쳐라. 네. 내 가게에서도 지쳐라야. 어? 시보랄 서방 새끼 있는 거 이거 시보 서방을 내가 뒀는지 뭐 말인지 알지? 네. 서방을 뒀는지 아니면 상전을 뒀는지 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식구들 애들 다 먹여 살리는데 그게 큰 소리는 지가 내고 어? 지가 생석은 다 내고 사냐고 어? 틀렸나요? 그러네요. 저 어디다 풀어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가다가 길거리에 개가 있으면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할게요. 너 잘 있었니? 멍멍아? 나 오늘 또 끝나고 집에 간다. 근데 집에 가는 게 왜 이렇게 곤욕이냐? 어? 그냥 신랑 얼굴 보는 게 이렇게 곤욕이냐? 때로는 내 신랑이 보고 싶지 않지만 어? 이런 언니를 두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애 아빠니까. 네. 애 아빠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 데리고 산다. 맞아요. 그렇죠? 네. 애 아빠 아니었으면 너 진짜 벌었어. 안 살았지. 어? 그렇지. 쓰러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 쓰러 쓴다 버리고 싶어. 다 내 목이야. 어? 그냥 다 내보내고 싶고 혼자 살고 싶어. 다 내 목이야. 그냥 막말로 어? 이 머리를 열심히 말고 갔어. 근데 어쩔 때는 잘 말해줄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못 말해줄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 내 집안까지 내 집안까지 가져가지도 못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집에서 신랑이 여보 오늘 고생했어 그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피로가 풀릴 텐데 집에 가면 설거지는 설거지로 산템이야. 그러다 보면 설거지 해놓고 아침 준비해놓고 자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쵸. 아침 준비해놓고 애들 아침에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나서 난 또 내 직장 내 가게로 또 나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이 다람쥐 책바퀴 식으로 그렇게 돌아버렸다고. 그렇죠. 돌아버렸다고. 돌아버렸다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난 낳고 싶어. 이제 놓고 싶어. 그러니까. 솔직히 심정이 놓고 싶어. 지쳤어. 그리고 애로워요. 응? 놀 수도 없잖아. 근데. 근데 애로운데. 28, 29 된 자손이 누구예요? 그 나이 딸? 28. 28, 내가 벌써 뭐라 그랬어, 지금요? 28. 내가 그 말 했어요? 28, 29 이렇게. 그 자손. 딸이 28. 딸, 그 자손 땀에 그나마 사는 거예요. 네. 유일하게 그 아이가 내 엄마 기다려줘요. 네. 유일하게 그 아이가 내 엄마 기다려주고, 유일하게 그 아이가 엄마 힘들었어? 하고 안마 해주고. 맞아요. 그게 녹아난 언니. 오늘 참 안쓰럽고 불쌍. 어? 그게 그냥 그래도 울 줄 아네. 그게 그냥 다시 힘입어서 내가 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내가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아이 봐서 살아야 되겠다.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엄마 같고, 어떻게 보면 친구 같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 사방 같고, 네. 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서. 그 아이한테 울고 그냥 그렇게 한 번이라도 울어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흘리지 말고 그 아이 앞에서 그냥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내 마음 막 무척 노력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의 힘든 거 다 보여요. 네. 다 알아요. 그래서 내 엄마 눈치를 참 많이 봐요. 언니가 눈치를 줘서 보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나. 내가 발음이 무척 안 좋아요. 알죠? 다 내 발음 안 좋은 거. 오빠라고 해서 더 안 좋아. 우리 엄마 컨디션은 어떠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우울하면 그 아이가 같이 엄마 눈치만 슬슬슬슬 보고 있어. 근데 내 엄마가 참 기분 좋으면 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맞아. 엄마 우리 뭐 해 먹을까? 엄마 우리 뭐 해 먹을까? 어쩔 때는 그 아이가 밥 해놓고 기다린 적도 있을걸요? 얘기지만. 그쵸? 네. 어렸을 때부터 내 엄마 좀 고생 덜어주려고. 네네. 그 아이가 유일하게 언니 낙이 그 아이야. 맞아요. 근데 잘 들으셔. 네. 잘 들으셔. 이 아이 좀 아프죠? 잘 자라게 좀 아픈 것 같아요. 잘 자라게 잔병치레 많이 하죠. 왜 이 말 하냐면 신경 쓰게 하지 마라.
어? 왜냐면 눈치를 보고 살았다 했잖아. 네네. 근데 언니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눈치 보고 봐요. 예, 서른 살 때 부부가 너무 많이 싸움을 해라야. 언니 애기 어렸을 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겁이 난 거야. 내 엄마가 우리 두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특히 큰애가.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큰애가 어렸을 때부터 부들부들, 부들부들. 내 엄마 놔두고 가보면 어떻게 하나. 엄마 나보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왜? 뒷모습만 쳐다보고 앞모습만 쳐다보면서 내 엄마 눈치만 보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지친 엄마 모습을. 왜? 내 아버지가 논평이거든. 나 이렇게 들어와요. 뭐 어떻게 무당이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이래야 되는데, 내 아버지는 놀아요. 놀면서 큰 소리는 다 자기가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제 아버지에 대한 그, 뭐, 존경이나 그런 단어는 안 들어와요. 그냥 엄마만 사랑한 것만 느껴져요. 그냥 아버지는 있어서 아버지지, 네. 그냥 아버지의 대접을 하는 것 뿐이지, 마음까지 내 아버지를 포근하게 앉히는 못한 아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왜? 내 엄마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 지금 파가 나눠졌어요. 무슨 파? 2대2. 아들하고 딸하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딸은 오죽 엄마의 바라기. 아들은 그나마 지나빠고 이렇게 잘 통해. 뭐가 잘 통하냐? 게으른 거. 뭔 말인지 알지? 놀기 좋아하는 거. 어? 그래서 아들은 딱 집어넣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안 들어와. 아.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우리 엄마를 고생을 덜 시켜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가 뭐 무슨 무슨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계획이 없어요. 이 머릿속에. 뭔 말인지 알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컴퓨터 같이 온 지금 놀이터. 놀이터고 친구들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얘가. 네. 컴퓨터야. 오직 집에서 집 지키는 컴퓨터. 컴퓨터 지키느라고 밖에 못 나가나 봐.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컴퓨터 지키느라고. 어? 결혼하면 좀 나아져요. 엄마, 유리야 어떻게 결혼 시키냐니? 엄마 그렇게 하기 좀 없다. 아니. 엄마도 고생해가지고 지금 울면서. 아니, 엄마 진짜.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내면 안 되는 거지. 어느 집 며느리 데리고 와서 고생 시키려고 그래. 그렇죠. 예?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렇지. 딸내미는 결혼하면 잘해요. 잘 살아요. 그리고 딸내미는 있잖아, 결혼하면 내 엄마 안 챙긴다. 나 안 봐요. 나같이 살면. 아 조용해요. 걔는 안 그래요. 안 그래. 야부져요. 다 부져요. 네 맞아.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뭐 준비해놨어. 엄마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뭐 치면서 내가 뭐 좋은데 알아놨어. 네. 엄마 우리 여행 가자. 그런 말 딸이 많이 해줄 거야. 네. 한 번씩 그래서 딸하고 둘이 여행 갔어요. 그쵸. 네. 딸이 그것을 여행 갔어요. 발음 똑바로 해야지. 그쵸. 그러는데 또 딸이 항상 엄마를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살았다고.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지쳤는데 가게 하루 문 닫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이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네네. 그쵸? 네.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네.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랬죠. 신랑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안겨줬더라면 나도 한 번 정도는 여자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렇죠. 엄마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런 인생을 못 살았어. 근데 잘 들어. 올해까지만 고생해라. 올해까지만 고생해라. 올해 오반기를 잘 안 뽑는다. 5년 뽑는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만 고생하고. 네. 아까 내가 빨간 뭐 백돌이 보이고. 네네네네. 뭐가 보인다 했잖아. 네네. 그 집에서 나는 몰라. 언니 집으로 안 보여. 벗어나야 될까요? 그 집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고 싶어. 그 집이 좀, 그리고 또 안에 확 나와있지가 않아. 네. 구석기에 차 밖에 있어. 네. 달랑달랑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네. 그리고 앞에 막 큰 건물이 보여서 답답해. 뭐 가려져 있어, 답답하다고. 산이 있어요. 그니까 아까 산, 돔, 아. 씨발. 어이씨. 앞에 산이 있어요, 집 앞에. 그건 생각 못했어요, 산은.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 아니, 생각이 안 나. 그럴 수도 있어. 잘했어, 잘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산도? 아. 산봉? 산 왜 보여? 아니, 그래서, 그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전부 다 그러니까 괜찮아. 앞에 산.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 그니까. 좀 벗어나서. 벗어나야 돼. 이제 그 집에서 언니도 싫대. 그리고 콜콜한 냄새가 나. 그 집이. 그닥 좋게 보이지 않아. 딴 데로 가야겠네. 그래서, 내년 수전에, 네. 내년 수전에, 내가, 집부터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남편이 그래도 내년부터는 네. 괜찮아지는데, 한번 물어볼게. 남편이 분명히 내년에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네.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들었지, 네. 늘어나지가 않아요. 아. 알아들어요? 네네. 그래서 남편 일당이 월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집 지키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럼요. 밖에 나가는 게. 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가장의 책임감을 슬슬 늦게 가요. 네. 남편이. 네. 늦게 가면서 이 남편이 원래는 한방주의였거든요. 네. 한방주의가 뭔 줄 알아요? 나 언제 그렇게 노가다해서 돈 벌어? 그렇죠. 내가 언제 노가다? 야, 그렇죠. 그건 싸게 아니 한방주의 안다고. 그러니까 그 니나 알지. 나는 몰랐잖아. 난 무당도 맞추고 있잖아. 그렇지? 한방주의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방주의가 이미 내 40 후반에 꺾였어. 50대 초반에 꺾였어. 그 한방주의가 뭔 말인 줄 알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한 거야 이제. 이제 한방주의 안 할란다. 네. 근데 한방주의 초반에 그렇지, 그렇죠? 딱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방주의 안 할란다. 네. 그냥 꽁돈은 없구나. 내내 네. 사전에 꽁돈은 없구나. 그걸 남편이 이제 깨우친 거라고. 맞아, 이제 그래. 이제 깨우쳤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와이프 눈치도 이제 좀 봐요. 네. 조금 봐요. 옛날에는 안 봤어요. 네. 언니가 한번 호독하게 이혼하자 한번 했나 봐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나 혼자 살겠다. 그런 마음을 몸으로 표현했든지. 마음으로 표현을 했든지, 언니 얼굴 그늘에 표현을 했든지. 얼굴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슬슬 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지. 네. 그 전에는 아들하고 똑같았어. 맞아. 집도 좋지도 않은데, 씨발, 누가 그 훔쳐갈까봐 집에서 뭐 집만 지키고 있냐고. 어?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어? 드럭드럭, 뭐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냐고. 그러게. 어? 왜 그래요? 시바라 옆에 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라도 잘려게 만들어주지. 불안 찍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철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네. 슬슬 철이 들면서, 슬슬 네. 철이 들면서, 뭐냐. 내년 보통, 올해가 더 좋으면 내년은 더 좋고, 네. 내년이 더 좋으면 뭐 내 후년이 더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더 좀 좋아질 일이 있고, 자기도 머릿속에 이제 한방주의가 아니라, 네. 내가 어디를 가서 조금 더 월급을, 큰 월급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네. 남편이 머릿속에 자꾸 궁리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이요. 그러더라고요. 내년, 빠르면 올, 가을. 네. 내년 초에 이동을 할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지. 아. 또 좀 좋은 회사로. 근데 그 회사에서 나이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나 그딴 거 모르고 전 봐요.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큰 딸이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네. 어? 근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네. 내 엄마가 불쌍해서 네. 선뜻 결혼을 할 생각을 못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나 결혼하면 내 혼수는 어떻게 하나. 지가 겁, 안 먹어야 되는데, 지가 미리 겁먹고 있어, 이 아이가. 그런 성격이. 어. 네. 네 잘못도 있어, 있냐나. 그러겠죠. 쟤 같은 년아. 왜 애기를 웃음으로 키우지? 애기를 이렇게, 왜 옛날 걸로 키워갔다고, 도었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어? 씨발. 내 잘못이네. 네 잘못이지. 안 그래? 그쵸, 내 잘못이지. 아, 애기는 애기답게. 그치? 어른이 아니잖아. 그렇죠. 실컷 놀고 놀아야 되지. 그렇죠. 어? 하나는 생각이 아예 없어. 어? 차라리 생각 없는 애가 나은 것 같아, 차라리. 하나는 너무 애 늙은이야. 근데 애 늙으니까 애한테는 애들 본인한테는 생각 없는 애가 낫겠네요. 나한테는 그렇지 않은 애가 낫겠지만. 그렇지. 그렇죠? 근데 네. 이 애 늙으니가 33 돼서는 또 애 늙으니도 지 인생이 피해요. 아 그래. 딸도 그래서 엄마 같은 인생 안 삽니다. 다행이죠.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한테 보고 아까 그랬잖아. 아버지 그닥 안 좋아한다. 네. 질린 게 있다고요. 질렸죠. 예. 그래서 내 아버지 같은 남편을 안 만난다. 네. 뭐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좋은 남자친구 데려올 것이고 아, 네. 지를 감싸주는 남자를 데려올 것이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막내 우리 아드님께서 네. 막내라고 표현했으면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괜찮아요. 28, 29 네. 선설 또 철이 들어 이 아이가 아. 돈 맛을 한번 딱 알기 시작하면 네. 지 주머니 딱 돈 들어갔어. 네.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어, 그럼 안 되는데. 아니 너무 안 나와서 안 되잖아요. 아니지. 지금은 아, 돈이지 똥이지도 모르잖아. 에이, 그건 그렇죠. 돈이 똥이도 모르는 애가 그때부터 돈 맛을 안단 말을 하는 거고. 안다는 그렇지. 안 나온다는 뜻은 적금한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렇죠. 페인저블 알바를 가도 지 손으로 돈 번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딨어. 그러네요. 그치? 너무 그러니 너무 좋네. 오늘 참 눈물이 앞을 가르는 언니. 네. 그냥 2년 많이 울었을 것 같아. 그 앞전에도 많이 울었지만 2년 가슴속에 묻은 어? 그냥 동생 같은 또 아들 같은 동생. 근데 저는 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힘들어도.
그 말 했잖아.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언니도 마음속에 문을 닫아버린 게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표현을 못해. 그렇지. 그래서 냉정한 게 있다고. 그래서 집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말했잖아. 슈퍼 앞에서 캔맥주 하나 마시고 집에 들어간 사람이 언니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 그건 애로움을 말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근데 표현하고 사세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연습을 해야 되나? 뭐 연습을 해! 나발나발 지금 말 잘하잖아! 이렇게 해! 아니 근데 제 그런 거를 남들한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한번 쑥스러워서 그렇지. 해보면 그냥 하나 친구 있었으면 나 오늘 이렇게 힘들었는데 친구야 괜찮니? 하고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같이 온 친구한테 제일 많이 하긴 해. 내가 같이 온 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요. 미안해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오늘 웃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야. 네 알아요. 오늘 이 웃으라고 그냥 이 순간만큼 내가 지금 눈물 나면 눈물 나는데 예, 이게 지금 보여요. 예. 속눈썹 붙여서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눈물을 고이는데 맞아요. 보이죠? 네네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번질까봐 그랬어요. 니는 오래 시키. 너는 닦으면 되잖아. 나는 계속 오늘 찍어대야. 네가 첫 손님이야. 난 네. 찍어대야 되는데. 네, 아. 안 그러겠어? 네. 오늘 내가 그 마음 알아줄게. 제가 그래서 많이 웃어요. 응? 네. 웃는 게 아니야. 한 번도 속에 가서 웃어본 적 없다고. 응? 딸하고 여행 갔을 때도 아 꽃은 이뻐. 분명히 이쁜데 마음은 덩어리야. 그 뒤 덩어리 오늘 내려놓고 가셔. 네. 응? 그렇군요. 2년 전에 간 동생이 네. 많이 도와준답니다. 되게 힘들게 살았대요. 네. 그리고 지도 누나 속을 많이 세겠대요. 네. 그 동생이 네. 속 세긴 거 내가 갚아주고 간대요. 됐죠? 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래도, 네. 다 어떻게 후련을 하겠습니까만은. 네. 후련을, 조금은 후련해졌죠. 그럼요. 그쵸? 아까 그 집, 빨간 백돌집. 어떻게든 벗어날 궁금해. 벗어나세요. 네. 그냥 조금 융자를 내서라도. 그러니까. 조금 아파트 같은 그런 데다 벗어나고 나면 괜찮고. 네. 아까 산이 보인다. 뭐 산동이 있냐, 뭐냐. 네네네네. 그 그늘에서 벗어나. 그럴게요.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데로 좀 가. 네. 응? 그래야겠네요. 노력해야겠어요.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웃어본 적이 없다가 당신 제목이야. 아닌가? 그래서 마음 깊이는 그랬던 것 같아. 전라도 고향이 누구고 강원도 고향이 누구야? 저 전라도. 어디야? 전남 한평. 그 강원도 고향은 누구야? 강원도는 아니고 경상도였어. 너 신랑? 네. 강원도가 경계선이야? 아 저기 상주 쪽인 것 같은데. 그럼 경계선 아니야? 네 충북하고 경계 충청도랑 경계인 것 같아. 근데 강원도에 있어서 네. 엄마 자락이 됐을까? 아니면 신랑의 시어머니 자락이 됐을까? 네. 뭐 하나 들어오시면서 네. 그쪽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도와주신대. 강원도 쪽에서? 응. 전라도 쪽하고. 됐죠? 강원도, 울산은 어디예요? 강원도인가? 경상도. 경상도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본 따라 그쪽에서 도와주신대. 온 주력에서. 알아들어?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고맙잖아. 그럼요. 그리고, 명실. 네. 열심히 청소 좀 해! 네. 응? 뭐냐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뭘 열심히 해? 대충 쓸어놓고 씨. 어제 열심히 했어요. 어제만? 네. 하여튼 계속 열심히 해? 네. 영양사장 꺼져. 얘기냐면 내 몸이 귀찮다 보니까 대충 해버렸다고 지금은. 맞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확실해. 네. 그냥 짜증나니까. 응 짜증나니까 확실해. 원래는 깔끔한데 뭐 그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기 싫다고? 됐지? 네.